그다음에 타임리프 한번 해보자. 타임리프가 뭔지 알지? 요셀 홈의 메인이다. 돼 있을 걸. 템플릿에 여기다 뉴 한 다음에 파일 만들 때 바로 이렇게 usr 홈에 main.html 하면은 이거 나올 때는 캔슬. 요게 폴더가 이렇게 아니야. 이게 템플릿 폴더 안에 usr 안에 홈이란 뜻이야. 이게 여기서 느낌표 탭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ko 하고 타임리프 쓰려면은 여기다가 yab 탭하고 th 텍스트 안녕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컨트롤 1을 누르고 아이고 클릭해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여기 나와. JSP처럼 타임리프도 이거 해줘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요 안녕이 여기 나오면 성공이야. 나왔지? 여기서 이제 또 JSP처럼 할 수 있는 거야. 자바 문법은 못 써. 타임리프 문법이라고 있어. 테스트 해볼까 그래도? 임포트 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은 나도 타임리프 잘 몰라. 옛날에 수업했었는데 까먹었어. 되나?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됐지?